경기 침체와 부동산 하락으로 세금이 덜 거치는 재정 위기 속에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제주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양문형 버스와 섬식 버스 정류장도 공개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2년 연속 긴축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에서 거치는 지방세와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예산 편성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채 2,600억 원을 발행해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쓸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경제 체질 혁신과 녹색 성장, 복지 안전망 고도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양문형 버스와 체험형 섬식 정류장이 제주시 광양 사거리 인근에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모레 오후 2시에 미디어 데이 행사가 열리고 30일 오후 2시에는 오영훈 지사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행사가 열립니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돼 인도와 가로수를 최대한 유지하는데 제주도는 올해 말부터 양문형 버스를 도입해 내년 5월부터 제주시 동서강로에 섬식 정류장 6곳을 운영합니다. 제주 4.3 사건 수형인 직권 재심이 모레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일반 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리고 오후 2시부터는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립니다. 4.3 직권 재심에서는 지금까지 1,44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35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주간 행사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11월 1일에는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CFI 에너지 미래관에서 기념식과 함께 제주시 도두동에서 운영될 이동형 수소 충전소 준공식과 공영버스와 청소차 등 수소 모빌리티 개통식도 열립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